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283페이지 제5장 수용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파트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파트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를 해서 나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283페이지 보면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호언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죠? 자, 지금 이 파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그 사유가 그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수용 상방식을 택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유가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었죠. 아, 바로 그 지역의 집값, 땅값이 인근에 이렇게 그 지역의 집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래서 수용 상방식을 택해서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곤란하다. 땅값이 비싸서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해서 바로 원주인한테 땅 줬다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환지 방식.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에, 그 토지를 서로 그 이치를 교환하고 적은 것은 합하고 그리고 큰 것은 자릅니다. 이걸 분합이라고 그래, 분합. 그리고 그 지역에 공공성,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공것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변경할 필요 있다. 그럴 때또 구획 변경, 형질 변경, 지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환지 방식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호언용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구역 안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파트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수용 사용방식. 그걸 283페이지에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용 사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어떻게 하는가? 수용 사용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요.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될때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이렇게. 이때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늦어도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시행자 변경 안 당하죠? 그래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 장소에서는 바로 개발계획을 통해서 이미 개발계획을 통해서 고시하기를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담아서 고시하기를 시행방식은 수용 상황에서 하겠다. 라고 고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행자는 바로 누가 들어가 산다라고 확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는 크게 보면 공공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공시행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나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네들 약속으로 국정원으로 합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공공시행자 하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은 도시개발법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토수농간철매. 이것도 국가에서 만든 공사죠. 토수농간철매. 한국토용사, 한국성사, 한국농업청사, 한국관광사, 한국철도공사, 미공공. 이네들 떠올라야 되죠. 지방공사. 이네들을 공공사업시행자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시행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민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우리 법에 쭉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누구는 시행자가 절대 될 수 없는가? 오,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바로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방식을 정하는 사업자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출자범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이것도 이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그 시행방식이 수용사항이다라고 되어진다면 수용사항의 대상은 토지까지 싹 고시해주죠. 이건 수용할 수 있다, 저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사용,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산 목록,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하죠. 이 세부 목록도 고시를 해줘요. 무엇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소용, 사용호 대상에 대한 토지 세부 고시가 딱 고시되면 이때부터 바로 시행자 등에게는 이네들에게는 수용권이 발동되어집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수용권이 부여되버려요. 이렇게. 이때 이게 중요해. 언제부터 수용권이 발동되느냐?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 세목고시가 있을 때. 꼭 아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 이렇게 사업에 들어간다, 시행자들. 그러면 이제 수용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 동의 하나도 안 받고, 동의 안 받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민간 시행자들 있잖아요.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야, 너네들은 수용을 하게 한 동요권이 더 필요하다. 그 사업 대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가 10명 있다 쪽에,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자 수용권 다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 이제 수용을 하게 될 때요. 법들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한 법이 있죠. 그 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한데요. 이 법률에 의하면 수용 가능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법 제4조에서 공익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할 때는 선, 협의 매수하고 안 되면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수용하려면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인정을 신청해서 국토교통부 이걸 받아야 해요. 사업인정. 그리고 그 고시를 받으면요, 이때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인정 및 고시에 의해서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그 시행자들, 바로 수용당한 자하고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처리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졌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가 이루어진 그 보상금을 수용당자에게 계좌로 딱 입금해 줍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넘어온 걸 간주되어 시행자에게 보상금 안부를 입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해서 수용당하게 되는 자의 재산권이 시행자에게 넘어온 걸 간주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 보상이 결렬됐어요. 수용당한 자가 더 보상을 몽땅 요구하고 시행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상 금액을 강제로 결정해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보상 금액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시행자 신청해요. 이걸 재결 신청이라 합니다. 재결 신청. 이 재결 신청을 바로 관할 토지 수용에 따라 시행자 하게 돼요. 그러면 토지 수용에서 얼마의 보상 금액을 주고 끝내도 됩니다라고 결정해 줍니다. 그 결정을 재결을 합니다. 이런 재결이 나오면 바로 보상금 안 받은 공탁하고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요, 공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권 부여받는 절차인 사업인정 및 고시 대신에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걸로 가름해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 세목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바로 공치 여기 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공치법을 합시다. 그래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 인정 및 고시 받지 않고 바로 세부 목록 고시로 가름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이 세부 목록 고시에 의하여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행자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들, 수용당한 자하고 보상에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가 성립되면 성립된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권을 시행자에게 넘은 거 간주해서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재결 신청을 하게 돼요. 토지수용했다. 그때 재결 신청은 여기요. 개발계획 신청한 사업 시행기간이 있어요.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그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공치법은 말입니다. 만약 협의 보상이 결렬됐다. 그때 재결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및 고시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에 사업 인정 효력은 실효되어서 수용권을 박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대한 그런 사업의 기간을 개발했다 정해주거든요. 그걸 사업 시행기간인데 사업 시행기간을 3년을 해왔다면 3년에만 재결 신청을 해도 되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 283페이지 수용 사용에서 1번 이 수용은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시행자 아니면 수용 못합니다. 지정권자라도 수용 못해요.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체크하고 2번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 빼고 민간 시행자는 조합을 제한. 조합은 왜 제한이 아까 했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되고 수용 방식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빼고 그 말이에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용 요건이에요. 그것 다 써놔요. 민간 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고 수용 요건. 그리고 가로 2번, 네, 1번. 이 토지 등의 수용 사유에 관하여 이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은 어떤 거냐?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번호가 2번호가 있는데 아무튼 동그라미 3번호 화살표네요. 동그라미 3번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하면 됩니다. 3번 보면 공치법을 준용할 때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따른 줄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에 대한 토지 세분 고시를 한 경우에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분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시고 다만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는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례로서 사업 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해주면 된다는 특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지상환 채권에 나와 있죠.
3번 선수금이 나와 있죠. 넘어서 보면 원형지가 나와 있죠. 원형지 공급개발. 자,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수용 3번에 따른 도시개발사 완료의 조성토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 문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환지방식의 사업 시행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의 내용을 딱 정리하겠는데요. 284페이지 토지 상환 채권 있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중요표 하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발행되어지는 채권인가? 수용 3방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수용 3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누가 그걸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 이 토지 상환 채권 뜻이 거기 나옵니다. 284페이지 가로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치고 지급하기 하여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게 토지 상환 채권 뜻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합니다. 그건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발행한다고요? 수용사 방식.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이 확정됐다. 이 안에서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한다. 그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땅들이 편입됐다 등등등. 그때 A의 땅값이 10억이다. 그때 10억을 바로 A에게 다 받아갈래요? 아니면 10억 중 일부는 받아가시고 일부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를 이렇게 하나 줄 텐데 이거 받아갈래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10억 중 일단 5억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쓰고요. 5억은 안 받아가요. 시행자한테 안 받아가고 이 5억의 상당선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토지로서 아니면 여기 아파트든 건물을 가지고 상환해 주소 이걸 묶어서 토지 상환 체크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땅으로 주겠다.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받았다 합시다. 그래 여기 받아놓으면 5억의 상당선을 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놓는데 받아가 도시 개발 사업이 딱 끝나서 막 여기저기 건물이 팍팍 올라간다. 그래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이거 신도시가 돼가지고 땅값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5억의 상당세를 받았지만 이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사업장에 편입했던 A라는 사람은 비록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땅을 다 뺏겠다는 기분 안 들죠? 일부는 자기도 바로 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발행되어진 것이 토지상환채권이에요. 이것은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가 작업을 할 때 말이죠. 여기 있는 땅들 소유권 넘겨받을 때 1차적으로 이 시행자가 어떻게 해서 땅을 넘겨받느냐? 좋게 협의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요. 땅값이 얼마 나왔는데 일부러 받아가시고 땅값 매수세금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주는 채권 받아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채권을 주는데 그걸 토지상환 채권하죠. 근데 만약 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분에게는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은 채권 줄 일이 없어요. 돈으로 주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돈으로 주고 끝내죠. 보상금. 그 보상금을 법적 절차 거쳐서 줘버리면 소유권 넘어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 매수할 때 이 채권을 발행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거. 그래야 땅들을 원만하게 넘겨받을 수 있죠. 지금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시고 지금 수도권 서너 간 데 지정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토지상환채권은 이 시행자가 발행자인데
이때 매수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해서 나가고자 할 때만 발행하고, 이것의 발행 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발행할 때는 바로 이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일 수도 있고 공공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왜? 사업하다가 자기가 부도 나와버리면 문제가 커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꼭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법에서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 안 받고 발행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 시행자가 발행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발행 계획서 짜가지고 이렇게 발행해서 주려고 합니다 라고 승인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이 구역을 지정했고 자기를 신규를 지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승인 받습니다.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자기를 시행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습니다.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발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중요합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가 여기 A한테 발행해 준다 합시다. 발행일 때는요, 이렇게 토지상환채권 해서 증서를 만들어줘요. 토지상환채권 이름은 여기 A다라고 딱 기록했어요. 그래 이 A의 이름을 증세했다 기록한다 해서 기록할 게 이름명에서 증권 준다 해서 김영주 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발행할 때는 김영주권을 발행한다. 김영주권의 반대말이 무기명인데요. 무기명주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김영주권을 발행하고요. 이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지네들 사무실에 딱 원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토지상환채권 원부랍니다. 그래 원부에는 토지상환채권 원부 누구한테 발행해서 주었다, 그 자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성명 주소를 딱 기록해놔요. 따당 이렇게. 이 토지상환채권 증서 줄 때도 권리자 이름 쓰죠. 김영주 거니까. 그리고 주소 같은 거 딱 써서 줘요. 자 가로 4번에 1번 꼭 봐두시고 이율. 그러면 이거 아까 5억의 상당수 채권을 줬다 시행자가. 그러면 다음에 상환 줄 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줄 건데요, 그때 사업기간이 3년 했다면 이자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자 플러스 원금에 해당을 토지로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때 이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에 1번, 그러면 A가 이 토지상환채권을 받았다 지금, 이걸 B한테 이전해서 넘길 수 있냐, 넘길 때는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무상 증여 유상 매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소유권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전이 가능하냐, 법적으로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 아주 중요해. 그래 거기 보면 5번에 1번 이전해서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상환채권 이전했다가 줄여올 거예요.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다 꼭 알아주시고. 이때 둘째 줄 밑에서 마지막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2번, 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동산하고 권리증권이 있습니다. 점유의전이 가능한 동산이라든가 권리증권, 이 토지상환채권이 권리증권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증권이 토지상환채권, 이거 당연히 질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있다 합시다. 아까 5억에 상당하는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1억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채권자한테 1억을 빌리면서, 야 나 믿을 수 없냐, 나 이 증서 5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던 시행자 측한테 가서 여기 토지상환채권 원본에다 이 나에게 발행했던 이 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좀 기재해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증서에 따도 그걸 표시해요. 그리고 점유유진합니다. 그리고 변제기간까지 변제를 못하면 바로 그 질권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권리행사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돈
빼고 나머지 조번은 된죠. 이렇게 해서 질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3번 토지 상환 채권을 직권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선수금이 나와 있죠. 이 선수금은 바로 무슨 방식을 사발할 때 적용하느냐? 수용 상방식으로 사발하는 이 시행자 있잖아요. 엄청난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고 보상채라고 설권 넘겨받으면 공사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공사비 들어가죠. 이 점을 감안해서 이 시행자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이용하려는 자,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 이용하려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의 미리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선수금입니다. 1번 꼭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때 선수금을 무조건 끌어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거기 나와있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선수금을 끌어다 쓰려면 지정권자한테 미리 승인받아라.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겠지만.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될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를 286쪽에서 하나 봅시다. 나번인데요. 나번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토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출률이 몇 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바로 이 선수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냐? 나번 10%. 나번 앞에다가요 이렇게 해놨어요. 민간 시행자일 때, 민간 시행자일 때만 그게 적용돼요.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끌어다 쓰려면 바로 공사 진출률이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04번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있죠. 원형지 공급개발. 그래 이것도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등장하는데 수용상방식. 그래 이렇게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구역을 지나왔습니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밭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임야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시행자가 일단 싹 소유권 넘겨받았어요. 보상을 했든 수용했든 다 넘겨받았는데 시행자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 시행자가 바로 이대로 놓은 바 있잖아요. 이걸 이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어. 손 안 대고. 그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를 합니다. 이 원형지를 공급해서 공급받은 자라고 직접 개발을 하게끔 하는데 이걸 원형지 공급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때 원형지는 시행자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걸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냐? 여기 국가라든가 그게 나와 있어요. 자, 286페이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특히 5번 학교 공장 용지로 직접 이용하려는 자 이렇게 꼭 봐두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요. 이때 원형지 공급할 때 말입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했다면 국가지자체는 원형지를 바로 매각해서 팔아도 돼요. 팔았다면 국가예산 지자체에서는 쓰는데 그때는 문제 안 돼.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말입니다. 바로 10년 동안 매각제한을 받는다는 거. 누구는 바로 팔아야 되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 이게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1등분, 2등분 똑같이 나눴다 합시다. 그때 3분의 1 이내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지 뭐 3분의 2 이거 안 돼요. 그래? 3분의 2도 안 되고 3분의 1만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286페이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원형지 뜻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가로 2번 엄청 중요해요. 3분의 1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범은 28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나와있죠. 원형지 개발자 선정해서 수익약으로 선정합니다. 그래 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그 선정된 자 이런 자들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바로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수익약 방법으로. 그래 시행자가 국가가 사겠다 그러면 국가 오셔서 사가서 계약서서 줘버려요. 이렇게 해도 부정을 수지가 없거든요. 근데 학교용지로 공장으로 직접 이용을 하겠다라는 친구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부정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개발자를. 그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쟁 입찰로 붙였는데 학교 이사장, 공장 사장들이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개발처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89페이지 6번 아까 했죠. 원형지를 사갔던 친구들은 원칙으로 몇 년 동안 매각할 수 없는가? 10년. 근데 누구와 누구는 바로 매각해야 되는가? 국가 지방 사천지. 그것도 줄까요? 288페이지 6번의 첫째 줄. 국가 지방 사천체에 그다 줄 것이고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써네.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꼭 알아십시오. 누구누구는 바로 팔아먹어도 되냐? 국가고 지방자산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8번 읽어드세요. 업무범위 해가지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체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관계범위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셔야 된다. 누가 인허가를 받아주냐? 시행자지 원형지 개발자 한 거 아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289페이지 수용 상방식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땅 싹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했어요. 자, 그래. 구획 정리를 해서 다 마무리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후 조성된 토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289페이지 보면 저 가로 3번 봐보세요. 3번 보기 전에 1번 한번 볼까요?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 토지 공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데 가로 3번 공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로 매각해서 팔아고요. 아니면 추천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수익계약 방법으로. 이때 2번이 좀 중요해요. 어떤 땅은 추천 방법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냐.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공공택지, 330종부 이하인 단독택지, 공정.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바로 추천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상대방을 시행자 선정해서 계약을 써서 주는 거죠. 그때는 부정의 소지가 적은 것들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냐. 그거 보기 전에 3번의 둘째 줄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도 추천범위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것. 넘어가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오죠.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를 일반한테 분양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와서 받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 사업장 안에 임대주택 건성지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사 지방사가 50% 이상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한테 공부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공부할 수 있고. 2번 실시계획에 따라 전치하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부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4번 중요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토지 상환 조치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5번 토지 규모 형상 입지 조건에 비추어서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시행자가 인정했다. 그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하나 볼까요? 경쟁 입찰 추천 경과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때도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이 공급할 때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만들었던 조성토지를 공부할 때는 원칙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매겨놓았던 감정가격이 있는데요.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바로 경쟁입찰을 붙이면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 가격 이하로 더 싸게 팔아드는 땅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2번이 그건데 291페이지. 자, 어떤 용지일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 시행자가 공급해도 합법적이냐? 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그리고 박스 안에 공공청사 부지, 박스 안에 2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그따 써놔. 2번 사회복지시설 따 줄 것이고 무료 시설일 때만. 그래,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테니까 땅을 우리한테 파세요. 근데 그게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돼요. 근데 유료로 이용하겠다, 유료 시설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서 안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잠시 쉬었다가 3292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